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림자 반대급부와 같은 뱀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영역을 지배하려는 지배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을 이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입니다. 사사기 6장은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는 영적 대적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직접적인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로 그들 가운데에 파고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문화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어차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인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적인 감동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과 광채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찾아 들어온 그 적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아니, 문화현상일 뿐인데요. 아니, 허물어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보아라. 여러분이 회사의 식당 카비네에서 거두절미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물을 주겠다, 낡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적들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내놓으라, 그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만 해도 이제 그들 주위에 있는 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안은 이제 13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기드온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기드온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뽑기해서 그들은 와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있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그 적의 정체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사단은, 그 리워야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불신앙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내려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어떤 일을 그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는 그 가운데 파고들어온 적의 기지를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를 감동시키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마지막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 그것을 사단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듯이 하며 그렇게 하도록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신비하게 지켜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적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